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해능 불타는 감자.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나영 씨의 결혼 소식에 대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나영 씨 결혼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한번 시시른 저도 소리 있던데. 그쵸. 부정하고 싶다. 부정하고 싶다. 네, 부정하고 싶다. 두 분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네, 근데 원빈 씨는 그 머리가 예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참 이상하게. 네, 정유경 씨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한데.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전국의 원빈 팬들에게 맞아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상해. 짜증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배역이 들어올지 몰라서 그런 머리를 유지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뭐 어떤 배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살을 이렇게 찌우는. 그만하시죠.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저는 메르스 감염 때문에 네. 감염 환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거 그렇죠. 정리하는 그래픽 기사를 쓰느라고 네. 참 좀 인상이 깊었던 게 6월 1일에 박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 때 메르스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렇죠. 네. 사람 수를 착각하고 계시긴 했지만 그 말 그 잠깐 하시고 그 뒤에 바로 계속 국회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체 국회법이 뭐길래 대통령께서 메르스 얘기도 제쳐두고 계속 이 얘기만 하시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는데 마침 오늘 주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지네요. 네. 국회법이라고 해서 천재적인데요. 갈수록 잘하십니다. 국회법 개정안 관련돼서 저희가 오늘 메인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통 법률 이슈네요. 네. 법률 이슈인데 근데 국회법이 뭐예요? 국회에서만 적용되는 뭔가 뭐 국회의 어떤 활동 그리고 활동 과정을 쭉 규정한 네. 뭘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뭐 운영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법률 통과시키려면 의원 몇 명이 출석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본회의를 소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규정되어 있는 국회 운영에 관한 어떤 총괄하는 개괄적인 법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은 98조의 2 행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한 그 국회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벌써 어렵다. 아, 말이 너무 어려졌는데. 쉽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법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법이 있으면 법의 모든 걸 세세하게 규정할 수 없으니까 그 법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제 행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건 국회가 하고 어떻게 적용할지는 행정부가 이제 규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이 가끔씩 그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와 좀 안 맞아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국회가 어떻게 이거를 통제하고 제재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이 국회법 98조의 2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이번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좀 강화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거는 위헌이다. 삼권분립 침해한다. 그래서 약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듯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근데 상권 분립이라 하면 국회가 입법하고 그렇죠. 행정부가 행정하고 사법부가 사법하는 건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 자유 아닌가요? 그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세월호 특별법, 네. 세월호 특별법 가장 최근에 이제 상징적으로 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좀 거스르는 방향으로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든 대표적 사례잖아요. 이번 공무원 연금법 이제 개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야당에서 이거를 처리하려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라 이런 식으로 여당이 요구를 했고 여당이 직접 이렇게 개입하긴 좀 그러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일반적인 원칙인 국회법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98조의 2 그 조항에 있는 국회가 행정부에게 시행령을 고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강화하는 식으로 국회법을 고치면 세월호 시행령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의 개정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무려 211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가 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는 세월호 참사의 그 진상을 조사하고 뭐 원인 규명하고 대책 세우고 이런 건데 정부에서 나온 그 시행령을 보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조사 범위도 굉장히 한정해놨고 네. 조직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과연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건지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행정부에 가서 이 시행령을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만든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는 대체 어떻게 했나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국회에서 뭔가 좋은 큰 취지로 만들었는데 시행령에서 다 뜯어 고쳐버린다면 그럼 국회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현행법하고 개정법을 좀 비교를 해보면 현행 규정에도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 이거 틀렸어 라고 이렇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받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요게 현행이고요. 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조금 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통보할 수 있다 해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변경 요구를 받으면 그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거 틀렸다 하고 네. 말만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게 틀렸으니까 이렇게 고쳐라는 네.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도 이런 게 있었다면 네. 고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 고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 문제가 되면 우리 헌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거는 명령인데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면은 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고치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예. 서로 그게 시비가 되면 당연히 법원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네. 한마디로 예전에 비해서 조금 그 요구의 수위에 뉘앙스를 좀 올리고 수위를 네. 올린 약간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있는 그러네요. 그 개정이지 실제적으로 그 명령을 안 따른다고 해서 뭐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위헌이 되려면 국회가 시행령을 고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직접 만들게 만들면, 만들게 하면 그건 위헌입니다. 네. 그거는 대통령령을 국회가 만드는 거니까. 근데 고쳐라고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안 고쳤다면서요. 네. 고쳐주세요 하는 거랑 고쳐라, 뭐 말의 약간 예, 톤의 차이 정도인데, 이제 이것이 마치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뭐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규정이죠. 하여야 한다니까. 근데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적인 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강제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있다고 해야 되나요? 글쎄 뭐 야당에서는 지금 이건 강제성이 있다고 하고 여당에서는 네. 청와대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강제성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회법 개정이 없어도 네. 시행령이라는 건 법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긋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당연히 이건 그런 건데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해도 국회가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제 의결을 하면 그냥 법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3분의 2 이상이 지금 의결을 벌써 해버렸지 않습니까? 211명이면은 네. 그 3분의 2가 훌쩍 넘는데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럼 새누리당은 다시 반대표를 돌아서도 꼴이 웃기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긴 한데 그러니까 봐야죠.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지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이 어떻게 결정했든 간에 나는 절대 안 된다 이러고 지금 선언을 하신 거 약간 기싸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에 따라 되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의 그 법조 예능의 범위를 법조 예능의 범위를 넣어서 공학으로 가는 거지 정치 예능의 분야라서 왜 정치 쪽에도 조금 이렇게 공학에도 조금 제가 모르는 게 뭐 있나요? 근데 근데 이번 그 사태 사건 전개 과정에 있어서 약간 흥미로운 게 민주당도 아니고 새누리당도 아닌 국회 사무처가 입장을 냈어요. 이 법에 대해서 위헌 소지 없다. 아 그래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난 건 아니죠. 이건 국회 입장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국회 사무처가 그렇게 대통령 말씀에 그럴 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아니 실제로 그 이 법 개정이 된 이유가 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때문에 촉발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그 근본적인 그 입법부의 그 분위기의 기저에는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이 국회 입법권을 농락하는 네. 그런 행태를 많이 보여왔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약간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 정의어 의장이 하극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 그 행정부의 행정 입법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참에 되게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 같고 일종의 이게 지금 여러 논란이 중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이기도 하고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기도 하고 또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데 뭐 그런 의미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지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국가의 대표자로서가 있고 하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건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그 대통령은 국회보다 아래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국회는. 그래서 국회의 견제를 받는 게 당연한데 유신 때를 보면 대통령이 긴급조치, 긴급명령 해가지고 국회 법률, 입법도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유정해라 해서 임명하기도 하고 그런 시각이 남아있는 거는 아니겠죠? 아니겠죠? 저는 잘 진짜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렇게 통과가 되면 계속 야당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제동을 거는 데 쓰일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하나 바로잡아야 될 게 있는데 이 국회법, 현행 국회법도 그렇고 개정된 국회법도 그렇고 그 요구든 통보든 그게 다 상임위의 의결로 해야 됩니다. 아, 상임위는 여야 다 같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차피 여야 합의가 없으면 뭐 요구든 뭐 뭐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정이 마비되고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말하셨죠. 좀 과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여세야대가 되면 국회 선진화법이 있잖아요.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아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인 의미가 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이럴려면 세월호 특별법을 왜 만들었냐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회에서 행정부에 말하자면 아주 경고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규정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이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여야가 합의해서 얘기하면 행정부에서는 보고서 써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안 그렇다 이러면 그만이고 아니면 고치든지 이것 때문에 뭘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왜 이거를 상권 분립으로 말씀을 하시고 일부 법학자들이 동조하며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그냥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시행령을 바꾸거나 하려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근데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여야가 합의하고 뭐 어떤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미국처럼 무효화한다거나 그건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네. 그 단계까지 가면 이제 또 행정부 쪽에서는 위헌 시비를 하겠죠. 근데 네.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 네. 한게 아닌데 지금 필요 없는 논란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논란이 불거질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 뭐 너무 많이 여야 3분의 2가 합의하면 네. 시행령을 무효화시킨다거나 그랬다간 당장 뭐 그 정도로 하면 좀 생산적 논의가 되는 거죠. 이참에 그 해묵은 논쟁을 딱 정리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생산적일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완전 지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국정에 다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거냐 논지로 나가면 아니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그러니까 국회가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가 합의하면 시행령을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시행령이 안 만들어지니까 국정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잡기를 할 수 있는데 국회가 예를 들어 무효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3분의 2가 해서 무효까지 할 정도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국회 내에서 3분의 2가 합의할 정도면 진짜 문제 있는 거고 그럼 또 행정부에서는 새로 만들면 되니까 그거는 발목잡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미국도 그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상하원 양쪽에서 공동 의결로서 하면은 무효화할 수 있게 그게 이제 무효화라는 강력한 수단을 주면서 문턱을 높이는 그렇게 네. 하는 건데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또 네. 정신을 집중하면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그 어떤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이왕에 이런 위헌 시비를 하고 뭐 거부권 운운할 거면 네. 좀 의미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좀 개선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완전히 지금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SNS에서 또 엄청나게 화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네. 하다가 본인이 돈을 무려 200억 넘게 잃으셨다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돌려달라고. 용자십니다. 잃을 돈이 그렇게나 있다니.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서 일부 승소인가요? 하여튼 어느 정도 돌려받았다고. 네, 그렇죠. 5억 받았죠. 5억여 원.
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2억 아니었어요? 2억? 5억이요. 어, 네. 많이 받은 건가요? 208억 잃었는 그런 깨평도 굉장히 짜게 됐는데 어쨌든 누리꾼들은 노름꾼한테 무슨 그렇게 많이 돌려주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글이 더 많긴 했어요. 네. 네, 저도 그건 좀 의외긴 했는데 네네. 근데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돌려줘야 되는 근거가 그러니까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것 같긴 한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잡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일단 그 도박 중독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출입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네 번이나 했죠. 네, 본인도 하고 배우자도 하고 네. 총 네 번을 했어요. 배우자가 있으시구나. 본인이 한 번 했고 배우자가 세 번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 결국에는 했다가 풀어주고 했다가 풀어주고 이런 절차를 이제 거치면서 계속 출입을 하면서 208억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규정에 의하면 영원히 안 하더라도 이제 두 번째 하면 그 풀어줄 때까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 풀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더니 각서를 쓴 겁니다. 이 문제 삼지 않겠다. 예. 그럼 어떻게 그래도 되나요? 그 배우자가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이 있을 때 강원랜드 쪽에서는 자기 책임하에 한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 누리꾼들이 이게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니 자기가 가서 노름하는 사람 거를 왜 돌려주냐 이런 시각이 강한 건데 근데 사실은 병적인 것 수준이 있거든요. 네. 도박 중독이라는 것도 이게 의지력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알코올 중독도 많은 사람들이 술 못 끊는 거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데 실제로는 뭐 유전적 요인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자면 환자인데 거기다가 뭘 주면 그거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법 행위를 인정한 거죠.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강원랜드는 이제 법에서 허가받은 도박장인데 도박장에서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도박을 한다 뭐 덜 할 때 중단시켜 줘야 될 그런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 좀 출입을 못 하게 해 달라고 할 정도는 이건 심각하게 자제가 안 된 자기 결정을 못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 가지고 했으니까 그 불법 행위인데 다만 노름한 사람의 그 잘못이 한 80% 되고 이 도박장 잘못이 20% 된다. 그렇게 일단 결정한 겁니다. 예. 예. 그 208억 중에 전부 다 그걸로 인정한 건 아니고요. 208억 중에 이제 본인이 나 못 들어가게 해줘라고 하고 다시 그거를 풀어줘서 들어가서 그때 잃은 거 뭐 그 이런 것들을 만큼만? 합쳐서 그거에 다시 이제 80%는 본인 책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계산을 한 거죠. 그 해제를 이제 검토할 때도 무슨 도박 치유 센터의 상담 결과 이런 것들을 판단은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풀어주게 돼 있는데 강원랜드 측에서는 이제 본인의 다짐과 배우자의 각서 이런 걸 근거로 풀어줬죠. 그 부분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는 강원랜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너무 원해서 당연히 원하죠. 당연히 원하죠. 네. 너무 원해서 어쩔 수 없죠. 뭐 알코올 중독 센터 이런 병원 보면 다 들어갈 때는 가족이고 뭐고 각서를 쓰거든요. 여기서 얼마 동안 있겠다. 근데 들어가면 술 먹고 싶잖아요. 아, 나오고 그러면 싶겠죠. 예, 내가 책임진데 왜 안 내보내주냐. 근데 규정상 내보내주지 않아야 되고 실제로 보면 알코올 중독 병원에서 탈출해서 술 먹고 죽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번 강원랜드 가면 1억 원이 있어요. 1억 2천인가를 평균 잃었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참. 근데 도박을 이렇게 병리학적 증세라고 하면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랑 같은 선상인데 알코올 중독자에게 알코올을 주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이 그러니까 취한 사람이 예를 들어 술집에 와서 술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술 취한 게 분명한 사람한테 술을 더 주면은 처벌받기도 하고 특히 음주운전 하면 그 손해배상을 묻는 수도 있습니다. 아, 술집 주인이요? 술집 주인이요. 그래서 키를 뺏기도 하고 술을 안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술 취한 사람들 다 와서 술 먹는데 근데 문제는 술이 술을 먹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 이 술 먹으면 거의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네. 그러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알면. 그러니까 강원랜드도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심각한 도박 중독인데 외국에서만 도박을 하다 처음 와서 몰랐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차례 이게 그렇죠. 있으면 네. 예, 그런 의무가 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너무 적게 돌려주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시효에 걸린 겁니다. 시효? 예. 어떤 시효? 불법 행위인데 어떤 불법 행위를 당했으면은 그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혹은 그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걸 안 날로부터 3년이 있으면 소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뭐 해제해달라고 하고 한 데서부터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급심에서는
그때 이 사람이 그 스스로 자기가 그 불법 행위를 당한다는 걸 모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해제해달라고 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때부터 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이내 것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게 나왔다고 줄어버렸네요. 하신 거군요. 이분이 보니까 강원랜드의 VVIP 회원이었다고요. 이었더라고요. 네. 판결문을 보니까 VVIP에게 제공되는 각종 특혜가 쫙 나와 있는데 아 어때요? 그거 보니까 예? 그거 보니까 무슨 방도 따로 제공해주고 뭐 굉장히 그 얼마 이상 천만 원인가 이상을 소지해야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굉장한 이제 대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공기업 아닌가요? 근데 도박은 가만히 국가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그게 워낙 수익이 많으니까. 네. 네. 그래도 VVIP 제도까지 들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절대 딸 수 없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원철 기자하고 정유영 기자하고 둘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1,000원씩 내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 가면 2분의 1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기를 할 때마다 제가 500원씩 뛴다. 그럼 둘 다 손해거든요. 그렇죠. 도박장이라는 게 그런 원리인데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사건 할 때 보면 주식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 외국에 카지노로 돈을 벌러 간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냐? 주식보다 더 어려운 네. 길을. 20%짜리 시장에서 돈을 잃고 5%짜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잃으면서도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그 잡지에서 요새 그 스님들이 도박 많이 해서 또 문제가 됐었는데 자기도 도박을 했고 뭐 스님들이 도박 많이 한다고 폭로하신 스님인데 자기는 그 라스베가스의 그 뭐 전문가들보다 자기가 더 잘한다. 보고 제가 한참 웃었는데 아마 많이 잃었을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 저도 관광으로는 해봤죠. 네. 예. 근데 뭐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를 하루 즐기고 관광하고 이러는 건 좋은데 거기서 돈을 따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바보죠. 그 가면 주사위로 홀짝하는 거 있거든요. 짝 걸면 홀 나오고 홀 걸면 짝 나오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지금 말하시는 게 짝짝짝 걸면 홀홀 나오고 아 정말 그런 집착하기 시작하면 중독되는 아,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갈 때는 한 만 원에서 2만 한 만 원에서 2만 원만 딱 들고 가서 굉장히 소액을 걸면서 해야 됩니다. 그 새벽에 되면 관광 간 뭐 한국 분들도 뭐 부인은 가자 그러고 남편은 지갑 달라 그러고 막 싸우는 게 흔한 풍경이죠. 아 이거 절대 배우자한테는 시키면 안 되겠다. 이 부인도 엄청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다. 전 부인이 왜 각서를 써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사정까지는 잘 그 사정까지는 네. 판결문에 안 나왔는데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네. 강원랜드 워터파크도 짓고 있더라고요. 한번 가죠. 네. 언제나 기다려지는 시청자 사연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시청자분께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얼마 전 늦은 밤 퇴근길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도로라서 1년에 한 번 정도나 음주 단속하는 경찰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주 단속 중이니 협조해달라는 말도 없이 음주 측정기만 내밀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음주 측정에는 무조건 다 응해야 하는 건가요?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을 이상하게 한 것도 아닌데 잠정적인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음주 단속과 불신 검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멘트인데 개인적으로 정유경 기자님은 갈수록 미모가 살아나면서 귀여워지십니다. 아 읽으면서도 더듬거리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남편이 보낸 거 아닌가요? 아 저희 남편 음주운전 하지 않습니다. 여보 술 먹지 말랬지. 음주운전 했다는 얘기가 아닌데. 음주운전 했다는 얘기가 아닌데요. 이거는. 아 그렇구나. 네. 남편이 보냈으면 더 이상하죠. 특이한 부부 사이였으면 이상한 사람. 어쨌든 성심성의껏 대답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참 미묘하고 어려운 지점을 찍은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 안 되거든요. 민주국가에서 아무나 이렇게 막 불러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러나 이 음주운전 부분은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본인이 다치는 거야 자기 잘못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까지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적인 의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또 하나는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게 의심스러워서 범행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운전한다거나. 그 두 가지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규정되어 있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말이 이렇게 꼬인다거나 뭐 출력이 확 난다거나 혹은 이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거나 했을 때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을 받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에
경찰 공무원이 하는 저 음주 측정에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역법으로요? 그냥 길 가는 차들을 다 잡고 이 한 번씩 불어보세요 해도 응하긴 응해야 됩니다. 아. 다만 거절을 하면은 끝까지 뭐 이 억지로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처벌도 안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협조를 해야 되고 아까 국회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응할 의무는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어요. 되도록이면 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네. 경찰관이 불신 검문을 할 때는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네. 됩니다. 어느 경찰 소속은 누구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얘기를 안 하면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교통 이렇게 여러 대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했을 수는 있는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근무하신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죠. 저희 대학 때 그 학교 안에 무슨 행사 있으면 그 학교에서 시설 보호 요청 네. 그런 걸 해가지고 경찰들이 학교 앞에 서서 학생증을 검사해서 학생만 들여보내는 방식의 불신 검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거는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이거는 응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 이걸 뭔가 법률적으로 다퉈보자. 그래서 그때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신 차병직 변호사 아, 예, 예. 저희가 예. 불렀어요. 예. 저희 모임에서 강의를 듣는데 응하라고. 아직 판례가 없어서 판례가 없어서 좀 애매한데 원하면 응하지 않고 그 장면을 멀리서 촬영한 다음에 한번 대법원까지 가서 다퉈보던 거 웬만하면 응하라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허무했던 기억이 아마 그 소송은 질 겁니다. 네, 아, 네. 일반인이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불타는 감자 페이스북이나 메일로 말씀 남겨주세요. 주소는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